코로나 이후에 제가 맞던 환자분들이 살이 다 찌셨어요, 너무. 그 왜 배달도 시키시고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비만인과 급속하게 늘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빨리 늘어요. 근데 지금 늘고 있는 거는 10대, 20대, 30대, 40대 인구가 확실히 빨리 늘고 있고 그런 분들을 많이 상담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의 비만 특성을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알게 된 거죠. 근데 아주 독특한 게 많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요거 진짜 예, 관심 많으시거든요. 근데 전 세계 다이어트 방법이 몇 개 정도 될까요? 글쎄요. 아, 엄청 뭐 많지 않을까요? 뭐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시작해갖고 뭐 예전에 뻥튀기만 먹는 다이어트 3천 개 되지 않을까요? 네. 3천 개 다이어트 방법이 10만 개를 찾았대요. 와, 10만 개. 와. 근데 10만 개 중에 효과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몇 개냐 했더니 10숟가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시도하고 나면 여유가 올 수 있는 그렇죠. 아. 왜냐하면은 어떤 다이어트도 효과가 있더라. 먹는 식사의 패턴, 평소에 먹던 걸 바꾸면은 다 살은 빠지더라.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 그게 그렇지. 한 1, 2년, 2, 3년 가다가 나중에 요요 현상으로 더 찌더라. 그래서 전 세계 효과 있는 다이어트는 원칙을 지키는 다이어트다. 그게 이제 결론이죠. 이게 사실 그 비만율이 증가하면서 그에 비례해서 암의 발병률도 증가를 한다고 해요. 네. 아. 그 벌써 한 20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비만이 암의 원인이다. 그랬더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국인도 그럴까? 그게 맞을지는 전혀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와서 봤더니 대장암, 유방암 이런 비만 관련 암들이 늘어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입증이 되잖아요. 아마 주변에 그런 환자분 한두 분씩 네,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비만과 연관이 돼 있고. 아, 이게 참 그 비만이 또 그 암을 유발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아니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 자기 키에서 110을 빼는 게 본인의 적정 몸무게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그 비만의 기준이 있습니까? 비만의 기준이 우리 BMI라고 그래요. BMI. 예, 예, 예. 바디 매스 그 인덱스라고 우리나라는 체질량 지수로 하는 건데요. 몸무게하고 키를 계산을 해서 이걸 예측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계속 써오다가 요즘은 봤더니 이 지방, 몸 안에 있는 체지방도 위치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아랫배나 허벅지에 이 지방 많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 지방은 건강이 별로 안 해로워요. 그 다음에 건강이 제일 해로운 지방이 어디 있는지. 어디입니까? 복부. 복부인데 네. 내장지방. 내장지방. 네, 네. 복부이면. 그래서 이 체지방 측정보다 이 허리둘레 하나 측정되는 게 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뭐 이런 거하고 연관성이 훨씬 잘 나와요. 그러니까 복부에 있는 지방의 문제니까 이걸 재는 것이 훨씬 낫다. 네, 허리둘레 하나. 그러니까 하나 예전에 보면은 마르신 분들인데 배만 올챙이 배처럼 나온 분들이 또 내장지방, 네. 마른 비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90cm, 여자 85cm. 그러니까 옷을 입었을 때 남자는 36인치 정도. 그다음에 여성은 34인치 넘으면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이 허리둘레 재어보고 이렇게 배를 한번 만져보셔요. 만져보시고. 만져봤을 때 물끈물끈 뭐가 많이 잡힌다. 어, 지금 다 만지고 지금도. 아, 그럼요. 지금 이거 얘기 나오면 교수님 다 해봐요. 네. 네. 지금 다 그래서 만지면서 표정 우리 스태프분 중에는 이렇게 의아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입이 많이 처지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게 만져봐서 여기 물컹물컹 만져지면 조금 안심하셔도 돼요. 피하지방이 많은 거니까. 여기 물컹. 아, 좀 얼굴 다시 밝아지셨네. 어떤 분들은 공복에 운동하는 게 좋다. 어떤 분은 식후에 운동해야 돼. 추장들을 많이 하잖아요. 차이가 많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많지 않은데 사람마다 그게 적응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복에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식욕이 확 당기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 운동 자체가 식욕을 억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굳이 뭐 이제 나에 맞춰서 하면 되지 뭐 공복이 좋다 해서 일부러 끼니를 거르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네, 전혀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제 어떤 강박 같은 건데요. 네. 아침을 먹고 제가 운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몸무게 재면 당연히 아침에 식사를 했으니까 몸무게가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숫자에 대한 스트레스도 약간 있어요. 맞아요. 지금 그 살 빼는 것 자체가 조세호 씨한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셉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네. 유지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도 막 옆에서 사람들이 너 살찐 것 같은데 막 이러니까.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 조절만 잘하더라도 살 빠지는 게 생각보다 원활해져요.
새끼 먹으라는 게 여러 이유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몸에 스트레스를 줄여주라는 건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정말 살이 안 빠지게 하는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이어트를 할 때 환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자주 드리는데 즐겁게 빼세요. 즐기면서 빼세요. 그러면 저한테 막 뭐라 하세요. 야, 살 빼는데 어떻게 즐기면서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 경험은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빼시는 분하고 아닌 분하고 차이가 크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이건 어떻습니까? 저녁에 하는 운동보다 아침에 하는 운동이 더 좋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 하루 종일 기초 대사량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빠지는 열량을 기초 대사량이거든요. 아. 그게 뭐 있냐면 가만히 있어도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 뇌는 생각을 하고 심장은 계속 뛰고 그다음 콩팥은 계속 역할을 하니까 그게 기초 대사량이에요. 그렇죠. 그게 나가는 에너지의 60에서 70%를 차지해요. 그게 엄청난 거죠. 운동을 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이 중요한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 거예요. 심지어는 밤에 잘 때도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또 밤에 잘 때 에너지를 탄수화물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지방을 분해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운동을 해놓으면은 지방도 잘 타고 그다음 비만 조절에도 좋고 그다음 또 그 에너지를 전수하는데 큰 도움을 받죠. 아침에 시간 나시면 조세호 씨처럼 하시면은 하루 종일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 여러 덕을 많이 보죠. 아침에 커피를 드시잖아요. 네. 근데 요즘 커피 다이어트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맞아, 공복에. 그렇죠. 근데 커피 다이어트에 여러 효과 중에 커피의 카페인이나 다른 성분들이 교감신경을 흥분을 시켜서 운동을 했을 때 효과를 더 높인다는 맞아요. 가설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가끔 유산소 하기 전에는 일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고 에스프레소 있잖아요. 네.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마시고 운동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피를 마시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뭐 교감신경을 흥분하고 해도 될 것 같지만 그 정도 되려면 커피 엄청 먹어야 되고요. 에스프레소 한 잔 갖고 안 돼요. 더 많은 잔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고요. 우리가 살 뺄 때 중요한 거 중에 수분 보충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카페인을 먹고 나면은 수분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운동할 때 힘드실 거예요. 탈수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탈수를 많이 시키면은 살이 한 달에 10kg 금방 빠져요. 우리 몸에 그 단백질이 저장될 때 근육으로 저장되잖아요. 그때 물하고 섞여야 되거든요. 그걸 잘 못하게 하니까 네. 그 살은 좀 빠지는데 지방이 안 빠지고 근육만 빠지는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물을 안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분이 없으니까 빠지니까. 거울 봐도 뭔가 아 내가 좀 잘 빼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사실 착각인 거거든요. 건강하게 빼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방도 빠지는 순서가 있는데 살 제대로 빼는 사람 뱃살부터 빠져요. 대부분 뱃살부터 빠지고 얼굴살은 나중에 빠져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얼굴부터 빠지면 그게 지방이겠어요? 아, 그렇죠. 뭔가 좀 잘못 수분 빠지고 근육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른 비만 말씀, 팔 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 나오신 분이 그런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 무지 많아요. 아, 맞아요. 요건 좀 건강에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 교정이고 식습관 교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시고 계신데 아침을 좀 거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점심 때 나름대로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 비건 음식으로 네네네.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데 그러고 나면 우리 몸이 굉장히 긴장을 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같은 회식을 하더라도 건강한 식단보다는 그 고깃집. 맞아요, 맞아요. 안 찾아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몸이 내면에서 엄청나게 요구를 해요. 그 다음에 하루 며칠 지나면 운동하기 싫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조세호 씨는 너무 대단하신 게 분명히 몸이 그런 반응을 할 건데 아 내가 이걸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계신 거지 일반적으로는 운동하기가 싫어져요. 아 근데 이 얘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운동 오랜만에 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아니, 제가 어깨 때문에 죄송해요. 아니 제가 이거는 수업을 그동안 안 받았었거든요. 아, 제가 그거는 진짜 제가 좀 왜냐면 이거는 제 스스로가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못한 거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하는 게 윗몸 일으키기 100개 턱걸이 30개 팔굽혀펴기 60개 스쿼트를 60개를 매일 합니다. 아, 조세호 씨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늘려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하루 종일 운동량을 늘리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계단 오르기. 아, 저 예. 사실 살 빼려는 운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만으로도 살 빼는 건 충분합니다. 근데 같은 평지를 걷더라도 만보 걸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계신데 살 빼는 과정에서는 숨이 가빠야 돼요. 숨 한 번 가보고 그냥 만보를 걸으시면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은 노동을 하신 거지 운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약간 숨 가쁜 운동을 반복적으로 오래 숨 가쁜 운동 숨이 가빠야 된다. 약간 숨이 가쁘는 과정 자체가 지방을 연소하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 이게 이제 해외에서 보니까 그 약이 뭐 개발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뭐 그 약 네. 가지고 뭐 좀 요즘 얘기가 많던데요? 화제던데요? 그죠? 약이 옛날에는 우리 식욕 조절에 관련된 약들 많이 개발했어요. 그런 게 있었죠.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 도파민, 네.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을 조절하는 약들로 식욕 조절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좀 문제가 많아요. 약의 그 마약 계통이니 아니니 하면서 여러 문제도 많이 일으켰고 요즘은 정말 좋은 게 그런 계통을 벗어난 약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썼던 약이나 이런 약들인데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 자체가 식욕도 억제하고 장 운동도 느리게 해주니까 먹고 나도 금방 포만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아주 많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오늘 선생님께 포만감에 대한 정의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포만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느꼈으면 숟가락을 내려놓는 게 제일 깔끔한 건지를. 아, 근데 포만감이라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다르죠.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야, 살 좀 빼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먹는 약을 평소에 먹던 걸 3분의 2 정도 먹으면은 늦어도 일주일 내에 대부분의 위가 좀 쪼그라들어요. 과감하게 위가 한 3분의 2 정도 먹었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놓아버려요. 맞아요. 술 자체가 첫 번째 식욕을 자극해요. 아, 그렇죠. 저도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삼겹살 먹을 때 맹물하고 드셔보시고 소주 한 잔하고 드셔보세요. 아, 다르죠. 맛이 달라요. 맛도 다르고 아. 먹는 약이 달라요. 일단 이게 소주를 마시고 삼겹살을 먹으면 쫙 달라붙으면서 그 다음 소주를 또 불러요. 그리고 또 마시면 국물을 불러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커먼이지 커먼. 탄수화물을 불러요. 아. 쫙 먹고 맞죠?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아까까지 해놓으신 아까 비디오에 봤잖아요. 점심 때까지 잘 하시다가 그러니까 저녁에 무너지시는 거예요. 아. 그 술이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어디까지는 제가? 그 이전에 거기 있는 술 자체가 지방 분해를 방해해요. 방금 말씀드린 식욕을 자극하고 지방 분해를 방해하고 하니까 살 빼는 데는 술은 최대의 적이에요. 아, 맞습니다. 근데 알코올 드시는 분이 그 아까처럼 당을 너무 억제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에서 당을 쓸 수밖에 없는 조직이 있는데 또 에너지도 제일 많이 쓰는 조직이 어딜 것 같아요?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조직이요? 간입니까? 간? 뇌요. 네. 뇌가 술을 계속 먹으면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해마가 손상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그 당을 쓸 수밖에 없는 걸 안 드시면은 뇌 손상이 빨리 오고 그다음에 20년, 30년 있다가 치매가 빨리 올지 몰라요. 아이고, 이것도 뭐야. 이게 뭔 소리예요, 또. 요즘 또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억제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요즘 진짜 많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일단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그 에너지 비율을 비교해봤어요. 탄수화물을 에너지 중에 몇 퍼센트 먹으면 제일 오래 살까 하고 연구를 해봤거든요. 근데요? 50%가 나와요. 그렇게 높아요, 탄수화물이요? 예. 50% 먹는 게 제일 오래 사는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아, 50%?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게 탄수화물을 먹고 나서 뇌나 심장이나 이게 포도당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장기에서 포도당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억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포도당 비슷한 걸 딴 걸 분해해서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단백질이나 이런 걸 분해해서 근육 분해를 너무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근육이 소실이 되고 기초대사량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하기는 탄수화물을 좀 드셔야 되는데 우리 옛날처럼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은 설탕 과당이 먹고 나면 피 속에 빨리 혈당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천천히 높여주는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 그게 뭐 있을까요? 천천히 탄수화물을 높이는 그러니까 뭐 잡곡이나 뭐 이런 거. 잡곡. 네. 흰빵보다는 호밀빵이에요. 호밀빵. 잡곡에 있는 섬유소나 이런 것들이 그 흡수 속도를 좀 늦춰주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게 또 흰빵이 맛있는 게 맛있기는 흰쌀밥이 제일 맛있지. 그냥 맛있어요. 식감도 좋고. 요즘 그 요게 이제 과일에 설탕을 바르. 요거 요즘 유행이 탕후루. 예. 탕후루가 이 탕후루가 이게 와 이거 엄청 유행이잖아요. 이게 근데 과일도 다인데 거기다가 이제
설탕을. 당을 설탕을 입힌 거잖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기자들이 자꾸 물어와요. 예. 그래서 궁금해서 지난주인가 그 뭐 자장면 축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식구가 가고 싶다 해서 같이 가서 먹는데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어, 먹을 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 거기에 있는 당 발라져 있는 게요. 과일 안에도 그게 많지만 이게 먹고 나면은 금방 혈당을 높이잖아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지방이 더 축적되는 걸 향상시키기 때문에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죠. 예전에 그 뷔페 가면 초콜릿 분수 있는 데 있었어요. 있죠, 있죠. 거기 가면 과일로 이렇게 해서 다 줄 서가지고 거기다가 그 분수에다가 거의 약수물처럼. 약수물처럼. 거의 약수물처럼.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제가 중요한데 간헐적으로 드시되 그날은 그 먹었던 그 순간 주변에 기름진 음식은 최대한 없죠. 아, 좀 피하는 게. 아. 그 오늘 교수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OX판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관한 몇 가지 진실. 배 힘주고 다니면 뱃살이 빠진다. 와. 하나 둘 셋. 아, 아닙니까? 어, 배 힘주고 약간 텐션을 좀 주면은 요거 지방에 이게 힘을 아무리 줘보세요. 여기 힘주고 계속 계시면은 여기 있는 지방이 빠질까요? 아니죠. 그냥 이게 눌렸다가 다시 펴지겠죠. 에, 에. 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른쪽 팔을 계속 썼어요. 그럼 여기 지방 빠질까요? 아, 여기 계속 쓰면요? 네. 어? 안 빠지나? 여기도 빠지는데 왼쪽도 똑같이 빠져요.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나중에 주방이 똑같이 빠지더라고요. 여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원해. 그러니까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근육을 이렇게 경련을 시킨다고 해서 에너지 소모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또 운동을 할 때 특정 부위만 운동한다고 그래서 거기만 특정 부위만 아니에요.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근육에서 계속 썼을 때 에너지를 어디선가 끄집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지방들 그렇게 쓰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한 부분만 운동해가지고 그 부분만 살 뺀다는 건 속풀이. 그건 아니다. 아, 두 번째입니다. 반신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살이 빠진다. 아,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그죠? 저는 항상 운동하고 나서 반신욕 많이 하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아니죠. 아,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물 빼는 거죠. 그 수분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반신욕이 살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TV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2주 동안 해봤는데 반신욕을 한 사람은 몸무게의 차이는 없었지만은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체지방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반신욕 열풍이 일어났어.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그 실험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체지방 빠졌다는 걸 뭐로 쟀냐면은 체지방 측정기로 쟀거든요. 거기에 전기가 흐르게 돼 있어요. 흐르는 전기로 체지방 양을 측정을 하는데 탈수한 상태에서 이게 재보면요. 엉터리 값이 나와요. 아. 그래서 잘못된 게 전파되면서 그 기계가 아니랍니다. 측정을 제대로 못했어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이어트 과정이 스트레스화 되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하면 아이 그 뻔한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막상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 뻔한 내용을 잘 몰라요. 그 뻔한 걸 잘 지켜주시는 게 정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음식 먹을 때 약간 배고프게 먹고 그다음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하루에 10분씩 나눠서 운동해도 되니까 하루에 30분 숨가쁜 운동을 해라. 수면을 잘 유지해라. 그다음에 몸무게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탓하지 마시고 다 괜찮고 못 뺄 살은 없고 조금 공부를 하시면서 원칙을 지키는 다이어트를 해주시면은 많은 효과적이에요.